개인 병원만을 상대로 금품을 털고 간호사를 성폭행하기까지 한 2인조 강도. 지난주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람들이 수배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2인조 강도가 잡혔습니다. 잡고 보니까 이들은 직업소개소에서 만나서 범행 얘기 외에는 서로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한 이른바 묻지마 동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상우 기자입니다. 모두 10차례 걸쳐 병원 여직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이들 2인조 강도가 체포됐습니다. 잡고 보니 20대 한 명은 대학 3학년이었고 40대는 오락실 종업원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인력시장입니다. 먼저 나이든 신재일 씨가 대학생 김정삼 씨를 유혹했습니다. 인력사무소에서 그날 일이 없어가지고 나오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이름과 직업, 나이나 가족사항은 일체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. 제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저 혼자 만약에 그거 하면은 제가 다 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. 범행을 의논할 때만 호출기로 연락했습니다. BP 호출은 1번, 음성 녹음은 2번. BP... 결국 신 씨는 CCTV 화면의 공개 수배와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. 그리고 대학생 김 씨는 어제 검거된 신 씨의 호출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왔다가 잡혔습니다.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.